지방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자기 딸이 직장을 다녀요. 지방에 있는 중소업체. 혼자 불이 타서 죽어. 혼자 깨어가지고. 그런 집사님인데. 자기 딸이 시골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니는데 직원이 그만둬가지고 구인을 하게 됐어, 구인. 사람을 구하게 됐는데, 구인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걸 통해서 채용을 하고 구인 광고 내면 교회 교육자도 그렇게 뽑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업종, 자기 업종에 관계된 이제 사이트가 또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야. 내 조건이 맞는지 마음에 드는지 그런 이력서를 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구인난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 딸이 하루는 출근을 하고 갔다 오더니 이야기를 해주더라. 갔더니 사장이 아침부터 열이 받아서 난리가 났더래. 세상이 망하려고 망조가 들었다고. 미친 놈들이 많다고.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직장을 직원을 뽑으려고 구인란에다가 이러이러한 조건, 봉급은 얼마고 근무 조건은 이렇고 그랬더니 그 사이트 운영자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그 사장으로, 사장한테 뭐냐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근데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왜 직장을 구하는데 남녀를 기록을 했냐? 그러면 우리 직원을 지금 내가 남자를 구해야 되는데 뭘 쓰냐? 이 미친 것들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렇잖아도 열불닥지나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직장에 구인을 할때 우리 회사에서 남자가 필요하면 남자를 구한다고 그러고 여자가 필요할 업종이 있으면 여자를 구한다고 그래야지 뭘 쓰라는 거냐? 어쨌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럼 뭘 쓰란 말이냐? 남녀를 구분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세상이 그래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었는데 왜 미친 것들이 많다고. 세상이 이렇게 갑니다. 이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법들이 시행되기도 않았는데 지금 세상은 야금야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 여대라는 말을 못 쓸지도 몰라. 숙명여대, 이화여대가 아니라 헌법소원해가지고 어떤 미친 것들이 걸어가지고 성차별하는 이름을 가진 학교다. 그러니까 이화대학이라고 해라. 숙명대학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이름 바꾸라고 강제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죠. 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어요, 처음. 제가 성경책을 처음 구했을 때의 그 느낌, 그걸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몇달 동안 성경책이 없이 다녔어. 살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 당시 7,000원짜리 이거보다 작은 가죽으로 된 시커멓고 속은 빨간 옛날에는 빨갰어요, 테두리가.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써진 게 아니고 세로로 써진 성경이 있었어요. 관주가 있는 그 성경을 딱 손에 쥐고
내용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그 냄새를 맡고 밤에 그 가죽 냄새, 새 가죽 냄새, 시커멓고 빨갰던 그 성경책을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밤에 머리맡에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걸 뒤적거리면서 또 냄새를 맡고 했던 나의 첫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냄새를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신학대학이 있었어요. 집에서는 뜯어 말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는 장신대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아차산 밑자락 워커힐 아파트 옆에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학교가 있는데 워커힐 아파트가 나는 기숙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촌놈인지 지금이야 고급 아파트들이 많지만 그 당시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차산 자락에 있는 워커힐 아파트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멀리서 보니까 학교 뒤에 아파트 건물이 있으니까 학교 기숙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와가지고 학교를 첫 딱 들어간 그날 그 느낌 그것이 아직도 내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처음 보고 느꼈던 마음들 지금은 아무리 봐도 뜨겁지가 않아요. 학창시절 강제로 기도원에 끌려가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3일을 금식을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금식을 하면서 근데 한 놈이 빵을 단팥빵을 숨겨갖고 왔더라고요. 한 놈이 와 그걸 부스러 혼자 처먹고 있는데 때려 죽이도 못하고 그걸 몰래 그래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또 죽는다 삭는다 그러고 그 겨울에 찬바람이 밀려 들어오는데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끌려가가지고 3일을 금식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둥그렇게 앉혀놓고 기도를 시키는데 뭘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래서 찬송가를 1장부터 펴놓고 내 아는 찬송을 다 뒤적거리면서 무릎을 꿇고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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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을 채우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내가 설교하러 고등학교 1학년 때 설교를 하러 섰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30명 앉아있는데 그중에 우리 조카가 셋이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삼촌삼촌 하는데 걔들을 앉혀놓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설교를 하려고 섰으니 기가 막힌 일이지. 그 전날 뒤척거리면서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고 읽고 읽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뒤를 돌아봐라.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앉혀놓고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뒤를 돌아보시오. 그렇게 거창한 설교를 했으니 못 알아듣고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갑자기 일어서더니만 뒤를 돌아보는데 와 왜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뒤를 돌아보라고 하니까 인생이고 뭐고 그건 못 알아듣겠고 뒤를 돌아보라는 소리만 알아듣고는 뒤로 돌아서서 뒤를 쳐다보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 설교를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산기도에 올라가서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30년을 연단받아서 3년 아니 단 3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인데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들고 풍족해지고 규모를 갖추고
또 식어버리고 안일해진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번듯한 건물에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보면은 나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은 안 했지만은 저 교회 목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아서 얼마나 저렇게 능력을 받아서 저렇게 큰 건물에서 목회를 하는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저는 그보다 몇 갑절 큰 건물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해요. 한편으로 변하기에 세상은 발전도 하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패기만 갖고 있었다면 왕으로서 적합할 수 있었을까? 그 복잡하고 많은 정치적 상황들을 헤쳐갈 수 있었으며 아들의 반역을 극복하고 원수들의 반란을 극복하고 재기하면서 자기를 저주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품을 수 있었을까?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용기만 있었으면 다윗은 왕은 못했을 것이다. 자식을 둘이나 앞세운 채 가슴에 묻어가지고 밤마다 오열하고 살았던 그 순간,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발전시켰고 넓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기가 잘못했지 자식이 잘못한 건 없잖아. 그 피붙이 그 자식이 뭘 알아? 빗덩어리가. 이 땅에 와서 꽃도 못 피우고 재의의 열매로 죽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그 자식은 무슨 죄가 있어? 잘못했으면 간음을 한 그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그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주셨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목에다가 칼을 겨누니 맨발로 궁궐에서 머리를 풀어제치고 도망 나와 했던 다윗.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대적이라. 젊었을 때에는 골리앗을 대적하고 가족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결혼해서는 장인이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왕이 되고 나니까 자식이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안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다윗은 저런 어려움을 겪냐고 그런 말이 들어와요. 조롱과 조소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고 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형통한 게 복 같죠? 네. 형통한 게 복 같지 않아. 부자 되는 게 복되고 내 맘먹은 대로 척척척 일이 돼가는 것 같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고 복받은 사람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생이 얕어. 천국 가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고난이 많죠? 시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야.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이 그냥 말장난도 아니고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만나보면 딱 증거가 나타나. 확실히 형통한 사람은 복은 받았지만은 세상의 복은 받았지만은 영적으로는 깊이 잠들어 있어. 그러나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깊어요. 그리고 예수 냄새가 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발전을 가장한 변질에 속는 인생이 너무 많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변질돼서 근데 자기는 스스로 발전됐다고 생각해. 이 변질과 타락을 눈치채지도 못하게 부추기고 또 정당화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자기 합리화.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로남불이라. 내가 하면 노멘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이가 뭐 이 정도 먹었는데 어떡하겠냐. 환경이 지금 이러는데 어떡하겠냐.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위치를 탓하고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나 젊은 날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은 안 돼. 그것이 변질이거든. 변질인데 변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 만큼 했다. 응? 이제 다른 사람이 한다. 이게 변질이요. 이게 타락이고. 사실은 그래. 내 위치가 옛날과 같지 않아. 응? 그런가요? 이제는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시간이 흐른다고 변한 적이 있냐? 응? 그분의 진리와 천국가는 기준이 변한 적이 있냐? 그럴 리 없다. 다니엘은 소년 때 잡혀와가지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나중에 80이 넘은 영향력 있는 총리가 된 이후라도 그의 영적 생활은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은 똑같다. 초지일관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영적 용사였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부럽지 않아요? 대단함과 동시에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응?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던져버릴 수가 있을까? 응? 10대 때의 믿음의 결단이 80이 넘은 고령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요. 응? 이제 그렇게 안 바등바등 안 해도 돼. 적당히 이제는 젊은 기도의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팔팔한 믿음의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후견인만 되면 되고 그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은 나이 40대 믿음의 약속을 결단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자기가 정탐하고 돌아온 헤브론 땅이 있었거든. 내가 그곳을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세월이 흘러 85세가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 5년하고 끝자락에 갈렙이 선포해요. 내 나이 85세다. 그러나 아직 나는 힘이 남아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갈렙은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갈렙은요. 여호수아만큼 존경받는 원로 어른이에요.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제일 많아. 왜냐? 그 윗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네.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잘해야 부모 손잡고 나온 10대 몇 아이들이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40대 이상 몇 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40대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만나 먹고 자란 세대. 그러니까 갈렙을 누가 감히 넘볼 수 있냐고. 경쟁자가 누가 있어. 그리고 짱짱한 용사들이 많았어요. 뭐 여리고성 파죽지세로 무너뜨렸죠. 연전연승하고 돌아왔어요. 들어왔어. 그러니 뭐 짱짱하고 젊고 패기 넘치고 또 계속 승리했잖아요. 아이성전도 빼놓고는. 계속 승리하고 왔으니까 파죽 기세 두려울 것이 없고 적은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다 차지한 다음에
골라골라 잡아가지고 그것도 좋은 땡. 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진짜 배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갈렙이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평생 자손만 돼 먹고 살아도 누구도 반기를 못 들어요. 왜냐? 풍족하니까. 뭐가 없어야 여유가 없지. 지금 뭐 차고 넘치네 땅덩어리가 없습니까? 곡식이 없기를 합니까? 과실이 없기를 합니까? 물이 없기를 합니까? 가나안 땅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해버렸는데 충분히 12지파가 갈라먹고도 남는 땅이다. 그중에 알짜배기 땅 딱 차지하면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가 뭐요? 산이 있잖아, 산. 평지를 구하지 뭐하러 산을 구해. 45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내가 이 나이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45년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신념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이 45년 동안 안 변하고 왔다는 거. 놀라운 일이라는 거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정복했지요, 당연히. 정복 안 하더라도 상관없어. 이미 갈렙은 승리한 믿음의 용사라. 예, 이런 맛이 있어야지. 이런 거. 대단하잖아요. 조금만 좋아지면 오만하기가 짝이 없고 조금만 무슨 일이 안 되면 코가 빠져가지고 방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금방 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것만의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당연히 그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 우리 권사님 중에 호주에서 온 분이 계셔. 호주. 살겠다고 영적으로 살겠다고 혼자 들어와 버렸어. 남편 두고 자식 두고 뭐가 문제가 있어 나온 것도 아니야. 더 잘 살 저 잘 먹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야. 그 양반 호주에서 떵떵거리고 먹고 살 만한 사람이야. 내가 가봐서 알거든. 그분 사업체도 내가 가서 봤고 집도 내가 다 봤어. 아주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남들은 다 미쳤다고 그러지. 자기 남편은 새벽녘에 가면 저녁까지 골프만 치는 사람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분은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거기서 버티고 버티다가 거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고 나와버렸어. 지난번에 나하고 무슨 일로 전화를 했다가 목사님 저는요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치? 손주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손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이상한 일도 아니요. 나는 못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다 그럴 것 같아. 근데요 이분이 그랬어. 나는 그 손주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 손주 대신 지옥 갈래 그러면 나는 못 가요. 와, 이기적입니까? 미친 겁니까? 매정한 거예요? 내가 그 손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대. 그렇지만 그 손주를 대신해서 지옥 가라 그러면 나는 못 간대. 왜? 지옥을 믿으니까. 영원하다는 걸 아니까.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영원히 네 손주 대신 가서 살라. 손주는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그런다면 나는 못 간대. 세상 사람들을 불교 신자가 이런 말 들으면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개독교야.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욕할지 몰라. 그러나 그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야. 무슨 말 하다가니 그 말이 나왔어. 내가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호주에서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가. 죽기가 싫대. 훨씬 잘 먹고 잘 산다니까 호주 있으면.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남편 따라서 골프 치면서 평생 살면 돼.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것 따지면 문제도 안 보이고 걱정거리도 없고 골치 아플 필요도 없어. 그런데 눈이 떠져서 깨워서 살라고 맘먹으니까 무척 피곤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거야, 이게. 이게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이다. 넓은 문으로 가면 세상 거칠 것이 없어. 그냥 뭐 스포츠 차 타고 넓은 대로를 달려가는데 뭘 거칠 거 있어? 뭐가 거칠 것이냐고.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아니까 돌이키고 나니까 기다리는 것은 박수가 아니고 고속도로가 아니고 험난한 좁음이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을 줄 믿고 간다는 거죠. 이건 누구한테도 양보 못한다는 거예요. 손주 피부치를 위해서도 나는 양보 못한다. 한 천년 만년 정도 살다가 다시 기회가 열린다면 자기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 근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지옥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정확히 알고 있어. 좀 말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까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로 이 땅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변질될 수 있겠냐 하는 거지. 무서워서도 변질이 안 되고 똑똑하니까 변질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를 은덩이로 바꿀 사람이에요? 미친놈이지. 더 크다고 금덩어리를 주고 은덩어리로 바꾸겠어? 애들도 그런 짓은 안 해. 애들도 요새는 영리해가지고 명절날 테스트 해보니라고 10,000원짜리를 딱 주고 1,000원짜리 5장을 딱 들고는 이거 5개 줄게 줄래 그러면 에이 그거 딱 숨긴다고. 어떻게 그런 건 빠른 것인지. 옛날에 애들은 바꿨어요. 요새 것들은 안 바꿔. 어떻게 빨리 아는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그런 건 다 깨고 앉아 있는데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몰라.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엉뚱한 것을 선택해버려. 이게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다. 자, 이 변질과 타락이라는 것은 눈치도 못 채게 우리를 정당화하면서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첫째 요건이 자기 합리화 정당화. 두 번째는 시대적 변화를 탓을 해요. 시류를 탓한다. 누가 지금 그렇게 전도하냐고 그래요. 어떤 교회가 요새 그렇게 예배하냐고 그래요. 요새 누가 기도원 가고 산기도 가냐고 그래요. 고3인데 누가 철야에 나오냐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래요. 지난번에 이현희 교수님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주 5일제가 없었다.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고 근무해야 했어. 그때도 철야를 밤새껏 했다. 그랬잖아. 그때 철야는 새벽기도, 토요일 날도 새벽기도가 있었어. 그리고 철야를 밤새껏 하고 새벽기도 딱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조언하라고 다치고 학교에 가서 조언하라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살았어. 그래도 철야기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조건이 좋아졌어요. 토요일 날 직장 쉬지요. 토요일 날 학교 쉬지요. 근데도 금요일 날 철야를 한다고 따지면 옛날보다 배는 모여야 돼, 배는. 옛날에 10명 모였으면 20명 모여야 돼. 왜냐? 옛날보다 철야하기가 좋아진 세상이 됐으니까. 근데 왜 옛날보다 안 모이냐, 이 말이야. 뭐가 문제냐? 뭐가? 차편? 옛날에 삼각산에 금요일 날 산기도 가면 차가 몇 대 없었어요. 차 타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80년대 말에 가보면. 별로 없었다고. 거의 다 대중교통 버스 타고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밤에는 차가 안 다녀. 버스가 끊어지거든요. 12시쯤 넘어가면.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 택시 타고 갈 돈이 어디가 있어. 미운하고나 산에서 날 새야 돼. 그리고 5시쯤
비몽사몽간에 내려오면 그때 이제 버스 다녀. 첫버스. 그럼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갔어. 요새는 산기도 가서 철야기도 한다면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는지 몰라. 옛날에 기도원회를 간다. 그러면 기도원회를 무슨 마이카가 있어서 기도원을 타고 다니냐고. 어느 전철역에 내려라. 어디에 내려라. 그러면 거기서 한참 기다려서 줄 서 있으면 기도원 버스가 와. 그러면 기도원 버스 타고 기도원에 가서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차 운행 시간이 있어. 예배 끝나고 밥 먹고 한참 있어야 버스 운행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거 주소 타느라고 가서 새치기 하고 줄 서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원 쫓아다녔어. 옛날에는 신년초에 기도원에 가면 자리가 없었어. 신년초에. 지금은 콘도에 가면 자리가 없어. 지금은. 지금은 신년초 휴가철 되면 옛날에는 신년초에 놀러 간 게 아니고 기도원회를 갔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회 금식을 하러. 지금은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가 미어 터져. 명절날 귀성객 귀향객처럼 미어 터진다고. 연말 연시가 되고 휴가철이 되면 그 걸음들이 과거에는 기도원으로 가던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텅텅 비고 이제는 전부 그렇게 간다. 시대가 그랬다. 요즘 젊은 친구들 옛날에 불렀던 영감 있는 찬송을 잘 몰라요. 내가 깜짝 놀란 게 교회 반주자들이나 열심히 좀 있는 친구들이 보면 옛날 복음성가 찬송을 부르면 교육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우리 때 한참 불렀는데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불렀던 찬송을 몰라.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부흥회 때마다 불렀는데 이 찬송을 몰라. 내가 그래서 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찬송을 조금 발굴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부르게 해왔다. 이 전통을 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요즘 나오는 복음성가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보니까 가락이 현란해요. 막 이렇게 막 마음을 흥분시키고 좋아. 근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 부르고 나면. 가사가 머릿속에 남질 않아. 응? 팍 부르고 열광을 했는데 돌아서면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가사가. 옛날에 찬송하는 5절 막 6절까지 있었어. 악기도 형편없었어요. 풍금, 피아노도 없어요. 내 시골에 가니까. 풍금, 바람으로 밟아가지고 음악 전공한 사람도 없었어. 그냥 혼자 쳐가지고 그러더니 계속 치니까 늘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드럼이 어디가 있으며 기타가 어디 있으며 피아노도 없어요. 그것도 찬송을 하면 불이 떨어져가지고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부흥회 때 가운데다가 갈탄 난로, 시커먼 거, 연기 나는 거, 그걸 떼가지고 시커멓게, 이게 막 달궈지면요, 연탄 난로고 무쇠 그 덩어리가 빨개요. 이렇게. 그럼 막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고 창살로, 그러니까 연통 더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하면 막, 부흥회 때 찬송인도를 하면, 내 손바닥이 터져버렸어. 물집이 접혀가지고. 얼마나 멍청하게 여기를 두드려 때렸는지. 강대상에 부러지는 없지. 손바닥이 터져가지고 목은 쉬고 그래가 찬송을 하는데 마이크가 얼마나 좋았겠어. 음향시설이 얼마나 좋았겠어. 불이 임해가지고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소리 할 것도 없어. 일어나라고 하는 건 좀 가짜야. 쉬어라 쉬어.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손을 놓고 찬송을 하는데 막 난로에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가운데 난로가 퍼렇게 이렇게 불타가고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찬송가를 몰라. 찬송가를. 영어는 잘하는데 한자를 모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몰라.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에 의도적으로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천보산 기도원회를 갔는데 내가 30년 만에 가봤어요. 신학생 시절 때 한번 가보고 다 변해가지고 어디 가든지도 모르겠더라고. 옛날 그 모습이 아니야. 가봤더니 젊은이들이 거의 없더만. 기본이 5, 60대. 내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뭐 7, 80대는 훨씬 많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이 기도원은 어떻게 될까? 이분들은 다 죽을 거 아니야. 기도했던 이 역전의 용사들이 다 죽고 나면 저 자리를 누가 채울까? 인구가 줄은다. 젊은이들이 없다. 기도원회를 젊은이들이 오질 않는다. 그 문화를 모르는 거지. 아예 안 가버린다는 거지. 상기도 할 줄을 몰라. 금식기도 할 줄을 몰라. 노방전도 할 줄을 몰라. 목회를 한다는 사람들도.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상기도를 한 번 안 가보고 무슨 목회를 하냐. 선교사를 간다는 사람이 금식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선교사를 가냐고. 야성이 사라져버린 시대에서 믿음의 야성이 없어져버렸다. 이 성령과 기도의 영성을 누가 이어받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이 신앙의 유산을 누가 전수받을 수 있냐. 금식기도, 노방전도, 부흥회, 신앙사경회, 전도집회, 철야예배, 상기도, 영성, 무릎기도. 무릎을 꿇고 싶어도 못 꿇어. 무릎을 꿇고 싶어도 못 꿇어. 전부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나도 무릎 꿇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무릎도 안 좋아져서 그렇지만은. 응? 긴 설교를 견디지를 못해. 긴 설교. 긴 설교. 그래서 거의 30분이야. 22분 설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22분. 나도 지금 작게 해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데 작고 길고의 문제는 아닌데 부흥회 때 우리가 불렀던 회개의 찬송, 보혈의 찬송, 재림 찬송, 천국 소망 찬송들은 다 어디 가버렸냐. 방언기도, 통성기도. 기도를 하자고 그러면 집회 가서 제가 기도를 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 마이크 잡고. 그래서 내가 가서 연습을 시켜야 돼. 주여 따라하라고 그래. 그러면 주여 더 크게 막 그러면 주여 더 크게 가지고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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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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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기도가 없어. 나 혼자만 미친놈처럼 마이크가 빠져. 강사가 혼자 기도하다가. 근데 어떤 교회는 또 막 기도가 깨어나는 교회도 있어. 우리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은 하고 예수 믿어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이 뭐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통성 기도가 있어야 되고 불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본.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 유산들이에요. 생명 걸고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출현 이걸 막아야 한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나버렸어. 전혀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경외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들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버렸어.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봐요.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다른 세대라고 나오죠. 끔찍한 이야기예요. 다른 세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해보게 할 게 제법 많아요.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제 기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라는 말은 잠을 안 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을 하실 때에는 기도해라 그 소리예요. 기도해라. 마지막 날에 그런 적 깨어있으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승리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 물정,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뭘 아냐면 참과 거짓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앞서가지는 않을 수 있어. 세상 유행, 뭐 AI가 어찌니 뭐 어쩌니 그런 거는 모를 수 있지. 기도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의 것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으뜸이죠. 여러분, 온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도 무너지면 무슨 필요가 있는데, 타협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믿음 버려버리고,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타협하고, 병든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자기가 병들었는지 변질됐는지, 천국 가다가 지옥으로 노선을 바꿨는지, 그것도 모른 채 세상 물정 알면 뭐하며,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응? 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것 같다면 병들고 망한 사람이 불쌍하지. 이 땅에서 우리가 딱 태어나는 순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평생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지. 그러나 잘해봤자 이 땅은 100년이요. 100년 아니요. 100년. 잘해야. 성경은 70이요 80이라 했으니까. 그럼 누가 제일 불쌍하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고 붙잡아주시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 뭐가 귀한지를 몰라. 무엇이 소중한지를 몰라. 눈이 가르고 귀가 막혀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지옥의 불못 앞에서 만약에 선다면 얼마나 오금이 절에서 벌벌 떨면서 후회할까.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왜 일을 가냐 이 말이야. 일을 가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 초대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응? 왕이 초대할 때 갔어야지. 밭에 살다고 안 가고, 응?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안 가고, 응? 소를 샀으니까 안 가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근데 뒤늦게 갔더니 거절당했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 얼마나 불쌍해. 말씀으로 깨어진 사람이 복이 있고, 예배하다가 불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과거의 옛사람을 버린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 목회의 승패는 하나님이 볼 때 어떤 교회가 복되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냐, 우리 교회에 와서 깨진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걸로 승부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거듭난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잘된 사람이 아니고 절에 가도 잘된 사람이 수두룩해. 절에 가도. 응? 절에 가도. 교회에 떠나도 잘된 사람이 수두룩해. 정말이야. 그러니까 돌아오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길이 어긋날 때는 징계를 받는 것이 버린 자가 아닌 특징 아니요. 그러니 복되고 복된 인생은 주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놓여있는 인생.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주님이 그토록 찾았건만 외면한 채 둥돌리고 있는 인생. 있어요. 있어. 여러분은 그런 인생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게 제법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도, 교회를 향한 마음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는 게 많거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오늘 기도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 의미는 뭐냐? 기도의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 첫째, 기도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처음 사랑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처음 성경책. 근데 내가 지금 성경책을 서점에 가서 하면 막 냄새를 맡고 책상 머리 위에 올려놓고 어? 막 그걸 품에 안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맛이 가버렸구나. 어? 왜 그래? 아, 성경이 좋아서 그래. 그럼 와, 존경스럽습니다. 그러고서 목회가 힘들다더니 맛이 가버렸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 응?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좋아 보이겠어? 기도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기도의 감격.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가 제일 즐겁대. 우리가 지금 기도 통장하고 있는 거 알죠? 응? 기도 통장. 통장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네. 아이고. 돈 통장이 아니고 기도 통장. 돈보다 좋은 기도 통장. 돈 통장은 이 땅에 두고 가는 거예요. 기도 통장은 손에 꽉 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기도가 상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리게 기도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냥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회가. 기도가 상이래. 상. 네. 기도가 상이다. 한 달에 한 번씩 결산하더만 보니까 지난 3월 달에 260시간 기도한 분이 있더만. 한 달 동안 260시간.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30일에 260시간이다. 38에 24, 39, 27. 응? 그럼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야. 응? 하루에. 근데 매일 9시간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좀 쉬었을 것이고. 그러면 열몇 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 달에 260시간을 기도했다. 40시간을 채워서 300시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렇게도 못하면서 그런 마음이 또 들더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시간이 중요하냐 그런 소리 할게 하지 말고 한 달에 260시간을 기도했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 그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 집회하는 그 시간이 설레이고 기도가 되고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 본당에 자리만 와서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와서 잘 잡아놓으면 뭐에 졸고 앉아있는 걸. 늦어서 3층에 9시가 넘어서 마귀가 막 시험을 하죠. 야, 지금 가면 뭐 9시 반인데. 본당에 들어가도 못 하는데. 그럴 바에는 집에서 이걸로 봐. 차 타고 가는 그 시간에 이거 보고 앉아있는 게 나아.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전곡을 찔러. 근데 그 소리에 타협하면 지는 거야. 이것만, 이걸 집중해서 1시간, 2시간 보기가 쉬운 줄 알아요? 손가락이 가만히 있어? 막 돌려버리지? 이 손가락이 가만히 있냐고. 그렇게 하려면 손을 묶어놓고 눈을 아주 꼬매놓고 눈 뜨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쳐보고 있으면 몰라도 그게 손가락이 가만히 있냐고 궁금해서 다른 것이 보고 싶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뭐하냐. 자리도 없는 거 3층에 올라가지. 3층에 올라가서 야 한 10여 분 기도하고 올 바에는 뭐하러 해. 여기서 기도하지. 그것에 딱 타협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내 마음속에 설렘이 있고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쫓아가고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 지난번에 오살리에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5시간 지방에서 차 타고 와가지고 5시간 철회하고 5시간 내려간다고 그런 분이 있더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통이 체증에 금요일날 엄청 밀리거든. 나도 오늘 서울에서 회의하고 와보니까 금요일날 엄청 밀려.
2시간, 막 3시간씩 차 타고 와가지고 철회하고 또 갈 때는 좀 빠르지. 한 시간이면 가지. 이게 1년에 한 번이라면 할 수 있어요. 매주 이게 보통 일이에요. 매주.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알아요? 그것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거의 버려지는 시간 같아요? 그것이 나를 얼마나 살리고 있는지 아세요? 응답을 떠나서 그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요? 그것 자체가. 멀리서 교회만 봐도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시편 51편에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뭐가 소중한지. 미리 알았다면 그런 짓을 안 했겠지. 그때는 둘러씌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놓고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 악한 영이 떠나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식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주의 성령이 곧 떠나갈까 봐 겁이 나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의 성령이 떠날 것인데 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던 다윗이 자기 정신이 돌아오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은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을 살리는 원동력이 됐다 이 말이죠.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지. 그러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윗이 처음 자리로 돌아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처음 그 자리로 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는 것이. 예전에 다윗은 벗기가 들어올 때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체면이 여러분을 지금 잡고 있으면 여러분 망가진 거예요. 체면, 나이, 위치. 다윗이 왕이 된 데에도 벗기가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다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얼마나 될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너무 부러운 사람 아니요. 너무 귀한 인생 아니요. 두 번째, 기도의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은 첫째는 기도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귀하고 기도 자체가 감격스럽고 두 번째는 기도의 줄을 변함없이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줄을 변함없이 잡고 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질병이 낫다고,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집안의 우환이 사라졌다고,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이런 응답을 구하고 바라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애통이 나와요? 기도할 때 애통이 나오냐고.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라. 언제부턴가 기도할 때 애통이 안 나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나면 일어나 버리고 싶고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야. 우리도 모른 채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 채 멀리 와 있어. 꼬박꼬박 철야는 나온다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근데 기도가 안 터져. 기도가 왜냐 기도줄이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 애통이 나오는가. 베드로 바울 사역의 초기에도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불같이 쓰임받고 있는 영적의 절정기에도 우선순위가 여전히 그들은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3장 성전에 올라가 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일으킨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일으켰다. 사도행전 10장에 욥바에 가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뭘 찾았냐? 기도할 장소부터 찾아다니.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환상 보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서 고넬료를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잖아. 이러니 사탄이 무슨 수로 해보냐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줄기를 놓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지일관 기도의 줄기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있는 인생. 건강을 자신하는 순간에 질병이 찾아와요.
종합검진에서 괜찮았다고, 암 완치 판정 받았다고, 수술이 잘 됐다고, 막 먹고 막 살고 누워서 게으름 피면 다시 죽는 거예요. 적을 우습게 하는 순간 우리는 지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의 첫사랑을 찾는다는 말은 기도의 가치를 여전히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걸 말해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행동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은 가치지향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왔냐? 이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왜 목사 된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몰라.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도 몰라. 나는 교단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누구 옆에 하나에, 누가 옆에서 코치해 준 사람도 없었어. 근데 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결단을 하고 뭐 두드려 맞고 갔다고 그러는데 나는 간단했어요. 왜 간단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딱 그것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사가 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냐? 뭐 힘들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라. 또 전부 목사 될까 싶으네. 간단했어요. 왜? 그곳에 가치가 있다고 내가 딱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뜯어 말려도 안 돼. 집에서 뜯어 말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돼. 나는 학교가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난 떨어지면 어디든지 가려고 그랬어. 제가 학교에 처음 갔더니 80년대 말에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용 교수 물러나라, 스프레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신학대학이 이래도 되는가. 지금은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광주 사태라고 할 때였어요. 세상에 거기도 운동권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입학하는 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왜냐? 학부모들, 학생들 이제 쭉 올라오잖아. 입학식 한다고. 꽃다발 들고 막 이렇게 왔는데 쭉 사진을 전시를 해놨어. 그 당시에는 그런 사진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몰라. 총 맞아가지고 머리가 반쪽 날아가 버린 사진. 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태극기 덮어놓고 막 오열하고 있는 사진. 막 그런 사진을 수십 장을 붙여가지고 곤봉 들고 이렇게, 이런 사진 많이 봤죠. 이거는 탱크 앞에서 이렇게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야, 막 딱 시험 들기 좋아. 어떻게 신학대학, 아니 거의 진리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신학대학 입학하는 날 이런 사진을 붙여놓을 수 있는가. 너무 충격받았죠. 우리 친구 하나는 학교 다니다가 계속 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만두고 갔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어. 공부 잘하고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온 놈인데 가버렸어. 시험 들어서. 나는 멍청해서 그런지 하나도 시험이 안 들어. 그러든지 말든지. 왜? 나는 요거 얼른 학교 마쳐서 교회 나가야 돼. 목사 돼서. 지금 뭐 필요 없어. 막 세월이 안 가서 죽겠어. 빨리 7년 마치고 학교만 마치면 돼. 응? 마음이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네 번씩 쫓아다녀, 교회를. 응? 입시 준비하면서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치를 거기다가 두니까 내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기숙사도 안 들어갔어, 기숙사. 미쳤다고 그래서 상계동에서 통학을 했어요. 왜냐? 상계동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아는 분이 거기다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를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눈치 보면서, 눈치밥 먹으면서 2년을 군대 가기 전에 출퇴근을 하고 통학을 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쏟아부었어요. 정신이 나갔지. 왜?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그러니 뭔 공부를 했겠어. 이런 소리를 하면 내가 형편없는 줄 알고 싶은데. 힘내라고 하는 소리야, 힘내라고. 나 그렇게 형편없이 안 살았어. 사람은 아무튼 가치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에너지, 그 쓰임새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신앙의 칼라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교회마다 또 약간 달라. 또 특징이 있어. 어떤 교회는 특수사역, 어떤 교회는 선교사역, 어떤 교회는 국내 사역에만 힘쓰는 교회. 목사님도 국내 내수용이 있고 해외용이 있고 특수용이 있다. 나는 내수용.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성도들도 다 부름이 달라.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 이 지상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 기도 부름을 받았다. 기도는 특성이나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건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은사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에도 은사가 없어. 방언은 있지, 방언. 그러나 방언은 방언을 안 받는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기도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은사인 것이지 기도의 은사가 없다니까요. 말씀의 은사는 있잖아. 능력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은사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 조건이라. 은사는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은 고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혜는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기도에 담쌌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방언을 준다는 것은 더 기도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기도에 능력을 주신 것뿐이지 기도는 은사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기도에 은사가 없어라는 말은 안 통하는 이야기야. 그건 핑계거리라. 기도는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 방언을 받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 어린애도 기도할 수 있어. 사무엘은 어릴 때지만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있는 이 아이가 사무엘이라니까.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어. 고난이 와도 기도할 수 있어. 옥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의 줄기를 놓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숨쉬는 재주를 배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밥 먹는 재주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심장을 뛰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이 왜냐? 생존을 위한 기본이니까. 기도는 배워야만 하는 건 아니라니까.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 전에는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더 정확히 가르쳐준 것뿐이에요. 그게 뭐냐? 주기도문.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주기 전에는 기도를 안 했나요? 응? 기도를 못하게 말리셨어요? 아니지요. 기도는 하는 거야. 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형식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절실함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결론으로 어떻게 기도의 첫사랑을 회복할 것이냐. 첫째, 죽을 때까지 기도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만큼 하면 됐어. 젊은 날에 많이 했어. 이건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기도에 대해서는 항상 목마르고 부끄럽고 만족함이 없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부자 되느냐? 자기가 부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나는 이쯤이면 됐어. 그 사람 부자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돈을 딱 닫는 거지. 예?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미치잖아요. 그래서 10조를 투자하잖아. 우리 같으면 안 해.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업하면서 뭐 1000억을 투자했대. 나는 그 돈 가지면 절대 그런 짓 안 해. 근데 내가 안 할 것 같잖아요. 이 말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500억이 있으면요, 나한테 500억이 있으면 500억을 투자하다가 모자라면 500억을 대출 내가지고 1000억을 쏟아 부어가지고 1조를 만들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빌딩 하나 있다. 그러면 두 개, 세 개를 갖고 싶지 빌딩 하나에 만족하지 않아. 빌딩 하나에 만족하는 사람은 빌딩 하나밖에 안 갖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계속 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에 만족함이 없다. 기도에 기도만큼은 목마르게 내가 생명 끊어지는 날까지 기도하리라. 내가 이쯤 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이 먹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 자리는 젊은 사람이 와서 채워야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 안에 겸손해야 된다. 기도에 만족함이 없어야 된다. 기도에 항상 목마르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기도에 만족함이 없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처럼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처럼 설교하고 마지막처럼 찬송하고 마지막처럼 기도하고. 바울은요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여전의 것은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바울은요 엄청난 걸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이미 이룬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나 이미 얻은 것도 없다. 온전히 이룬 것도 없어. 단지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도 없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잡았어요, 사실은.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잡았다고 스스로 생각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잡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끝나니까. 이미 얻은 게 너무 많다니까. 근데 나는 얻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얻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잃게 되니까. 이루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오직 나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다. 마귀가요 고난만 줬을 것 같아요. 바울을 넘어뜨리는데 고난으로만 넘어뜨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주위변에 영적인 아부꾼들이 많았겠어.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됐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핍박도 있었지만 영광도 컸을 거라고. 로마서 16장을 봐요. 그 쟁쟁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고 자기 눈까지도 아끼지 않고 떼어줄 만한 사람이 있었대.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아. 아마 바울이 안질의 고통을 받고 살았거든. 평생. 안질에 시달린 사람이라고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바울의 눈을 보고 내 눈을 빼서라도 바울의 눈을 고쳐주고 싶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라도 빼어줬으리라 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영광도 큰 사람이야. 그러나 자기는 그런 모든 걸 잊어버린다. 왜? 그것에 안주하면 자기는 무너지게 되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제대로 된 사람이죠. 지혜로운 분이죠. 영리한 분이죠. 깨어있는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롱런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고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잖아. 너무 지혜로운 자잖아.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더욱 기도해야 된다. 나는 더 예배해야 된다. 나는 더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사무엘처럼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킹메이커로 대부로서 뒤에서 뒷짐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존경이나 받고 어른 인사나 문안이나 받고 정치에 중요한 대사가 있으면 한마디씩 툭툭하면서 자기 세를 과시하면서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살만한 사무엘이 나는 결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기도의 첫사랑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생명을 거는 우리 제자 광성께 모든 지체가 되셔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많지만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도를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이 기도의 대열에 이탈하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그 무엇보다 기도의 기쁨, 기도의 감격, 기도의 첫사랑이 일평생 내 삶 가운데 식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식지 않으면 우리는 삽니다. 기도의 줄기만 붙잡고 있으면 삽니다. 기도의 줄기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민족 우리 후대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믿읍시다. 기도를 믿읍시다. 기도를 믿자고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기도의 기쁨과 감격과 저 기도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식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며 기도의 감격과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전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 기도하겠습니다. 절박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절박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절박한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복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룬 것에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 끝까지 이미 받지 않은 자처럼 얻은 것이 없는 자처럼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은 수많은 제목이 있지만은 그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절박한 자가 승리합니다. 절박한 자가 이깁니다. 절박한 자가 끝까지 갑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기도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것이 없으시옵소서. 이런 것도 우리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적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 특별히 기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보다 더욱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의 지식을 무절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물려주며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며 성령의 불을 물려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여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세대가 되어 일어나라고 우리 다같이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기도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거듭나게 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님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자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오.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오. 아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오. 세상을 끌어들이고